전이와 재발은 다릅니다. 전이는 이제 하나의 장기에서 어떤 이제 암이 발생을 하면 이게 다른 기관으로, 다른 장기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대개는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올간에서 다른 올간으로 옮겨가는 거, 이거를 이제 전이라고 하고요. 혹은 같은 올간이라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도 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 유방암이 오른쪽 유방으로 옮겨가는 거, 혹은 오른쪽 폐암이 왼쪽 유방 폐암으로 옮겨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발이라는 거는 일단 암으로 진단된 환자가 완치의 목적의 치료를 했습니다. 뭐 수술 같은 그런 치료를 완치 목적으로 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 이후에 다시 그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발은 원래 치료했던 부분에 생기는 경우를 이제 국소 재발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럴 때는 국소 치료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완치 목적의 어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이런 걸 다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재발이 되면서 다시 이제 치료했던 그 암에서 다시 이게 재발이 되면서 다른 기관으로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전신 재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혹은 원격 재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발이라는 거는 국소 재발, 원격 재발. 그래서 완치 목적의 치료를 한 이후에 다시 그 병이 발생하는 것을 재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기관들은 림프관이나 혈액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발 부위에서 이제 암이 생기면 그게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로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따라서 암세포가 이제 증식을 하다 보면은 그게 혈관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 그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따라서 이 암세포가 일단은 모든 피는 심장으로 가니까요. 혈액을 따라서 심장으로 갔다가 심장에서 이제 모든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전신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암세포가 전신으로 이렇게 이제 전이가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전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원발 부위에서 어떤 암이 생겨가지고 림프관이나 혹은 혈액을 따라서 혈관을 따라서 이놈이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완치 목적의 치료를 하고 나서 보통 보면 그 예를 들어 유방암이다 그러면 유방에 암이 생겨서 유방을 절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완치 목적의 치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완치 목적의 치료를 한 이후에 이 작은 암세포가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지만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지만 폐나 간이나 뼈나 이런 데 이제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숨어 있는 놈이 나중에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이런 완치 목적의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조화학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 후에 하는 이러한 보조화학 치료는 전이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수술 후에 정기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뭐 CT라든가 뭐 이런 영상 검사를 통해서 정기 검사를 하게 되면 병이 생기는 것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하면 또 한 번의 완치 목적의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술 후에 보조화학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정기적인 검사가 완치 목적의 치료 이후에 필요하다는 거.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암에 따라서는 이러한 보조화학요법이 이 생존 기간을 늘린다는 그런 증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암도 많이 있는데요. 거의 많은 암들이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을 하면 전이나 재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한 이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의료진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을 해서 의료진의 그런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 보면 이제 의료진보다는 나랑 비슷한 경우에 다른 환자들의 말을 굉장히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의료진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협의를 해서 이제 진료를 해나가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기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면 완치의 목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국가검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5대 암에 대한 검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5대 암이라는 건 위암, 대장암, 간암, 그 다음에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 5대 암입니다. 그래서 이 5대 암에 대해서 무료로 검진을 해주기 때문에 이 검진에서 발견된 암은 상당히 조기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완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검진, 암 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여기에는 폐암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암은 그 조기에 검진을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고위험군, 폐암에 걸릴 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뭐 과도한 흡연력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저선량의 CT를 정기적으로 찍어서 조기 암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보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검진하게 이제 받아보시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지만 내가 너무 바빠서 병원에 가기를 차일피일 미루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병원에 가서 중병에 걸렸다고 진단이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오히려 병원을 안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이제 점점 병을 키워서 나중에 많이 진행이 돼서 오신 분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그때부터라도 검사를 받으면 우리가 전이가 되기 전에, 그리고 조기에 발견이 되면 이제 완치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명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